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왔는데 집이 없더라고요. 근데 거의 없어요. 아 지금 손발이 되게 잘 맞나 보네요. 엄마가 많이 찾으니까 거의 없기는 거 같아요. 편장님 38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선유꽃도매입니다. 처음에는 신정시장에서 하다가 도매업을 하면서 영생약국 맞은편으로 이사를 갔었어요. 조금 큰 평수로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 도매를 좀 전적으로 많이 이제 직원도 두고 했거든요. 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잡으려니까 또 비켜달라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아가는데 또 이제 그래서 가게를 얻으러 다녔거든요. 그래서 아시는 분이 봉업탑에 자기 가게가 있는데 뭐 절대 뭐 나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그래서 그걸 얻어서 다 수리를 해서 쓰는데 또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빨리 비껴달라는 거예요. 그것도 시간도 얼마 주지를 않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는데 집이 없더라고요. 전화하니까 이사했다고 너무 급하게 막 이사한다 소리할 정도 없이 급하게 비껴달라 그래가지고 연락할 새가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살 때 조금 내릴 때였어요. 그거 하고 난 뒤 올랐어요. 그게 운이겠죠, 그죠? 요거 하루에 하나씩. 그러면 한 달이면 요 쓰레기 봉투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작진 않더라고요. 이게 많이 나오면 장사가 잘 되고 있죠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안 돼가지고 버리는 거로 나가는 것도 있었어. 아드님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꽃 가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들은 그냥 경찰 공무원 쪽으로 한번 해봐라. 서울에 신림동 이런데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. 같이 아들이 내려왔는데 조금 빨리 자리를 안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대표 자리를 이런 인정하고 어? 네,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뭐 카드 끊고 이러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좀 더 빨리 딸려온 것 같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좀 지친 상태였고 일단 뭐 내려와서도 이제 이거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일단 내려왔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. 국가 자격증이 이제 뭐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까지 그게 이제 제일 높은 건데 3년 전에 기능사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. 그리고 작년에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단은 국가 인증 자격증으로는 제일 높은 단계까지는 땄습니다. 다음 세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제 아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제가 열심히 또 대를 이어서 계승을 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하고 싶다면 네. 네, 네.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자유롭다는 거죠, 그죠? 엄마를 편히 이용을 해서 이용이요? 엄마 도와줘서라고 할 거의 없어요. 아 지금 손발이 되게 잘 맞나 보네요. 엄마가 많이 찾으니까 없기는 뭐 없겠니?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는 뭐 새로운 꽃 있으면 뭐 꽃병에다 꽂아가 들고 가고 나는 이제 손님한테 팔 걸 생각해서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하고 거기 신경 쓰는데 지는 집에 가져갈 거 톱은 고르고 그걸 뭐하노 그러면 언지가 뭐 열매 있는 걸 갖고 싶다 얘가 또 열매 있는 거 사고 그렇게 뭐 또 챙기더라고 보기는 좋더라고. 예 그럼요. 예. 요즘은 정말 트렌드가 색감이거든요. 근데 조금 젊은 층은 오시면은 상태가 좋고 안 좋고 보다 색감이에요.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.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. 너무 이쁘다, 너무 이쁘다. 옛날에는 무조건 안개 들어가셨잖아요. 안개 없으면은 꽃이 안 되는 줄 알아.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? 90년대는 중간에 장미를 뭐 20송이 한다거나 30송이 하고 무조건 안개를 돌려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다발 포장이 있고요. 네. 요즘은 색감 톤이 연한 파스텔 톤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꽃을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합으로 다발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. 사장님만의 특별한 포장 노하우가 있나요? 저는 손님들 오면 다 취향이 틀리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포장지를 고르라 그러시거든요. 또 다 틀려요, 고르시는 분이. 그러면은 조금, 예, 요 톤도 있다. 또 요 톤도 있다. 느낌 틀리죠.
핑크톤, 핑크로. 또 다 틀리잖아요. 네. 그럼 이렇게 조금 비슷한 몇 종류를 주면 네. 고르세요, 손님이. 네. 이게 요즘 트렌드인 거예요? 네, 보통. 예. 옛날 트렌드는 너무 이거라서, 아. 이거에, 이건데, 이런 거 그죠. 아. 정말 이거 보셨죠, 어릴 때. 네. 그죠. 사진 잡아가지고, 이렇게 하면은 회사 앞에. 그죠? 왜 졸업식 때 보셨잖아요, 네. 이런 거. 옛날에는 포장지 자체가 다 이랬었어요. 여기에 막 볼륨 너가 했는데 이게 다 지나고 요즘은 이거 이 포장지 자체도 잘 안 나와요. 아, 아버님은 그럼 지금 같이 안 하세요?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시작을 더 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년 넘었는데요. 파킨슨이 왔어요. 어떤 데는 이제 보행도 조금 약을 안 먹으면 조금 힘들 때 있고 무거운 거 이런 걸 못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놀지는 못하고 그냥 어디 회사의 경비로 지금 예, 하고 계세요. 수렁수렁 꽂는 것 같은데 뭔가 작품이 되고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요 오브제에 맞게 그 다음에 행사장에 맞게 주인공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해드리고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머니랑 같이 이제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뭐 배달할 거나 이런 거 미리 챙겨서 배달하고 또 어머니는 가게에서 만들어주시고 보통 그렇게 이제 하루가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무임을 한 10개 정도 하기 때문에 무임을 왜 10개씩이나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는 아버님이 그 무임을 거의 다 하셨어요. 이제 아프시고 무임이 안 나가니까 또 이게 거래처가 유지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받을 때는 조금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무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또 이게 또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니까 지금 한 12개 정도 되는데 많이 좀 늘어가죠. 무임 이퀄 술 아닙니까? 네. 좋았던 점은 옷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었을 때 그 받으시는 분이 이제 엄청 행복했을 때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. 힘든 점은 쉬는 날이 없어요. 추석, 설날, 명절 당일 말고는 저희는 다 열거든요. 그래서 또 와이프가 싫어합니다. 저희는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생활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저희는 재고가 남더라도 일단 조금 꽃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예, 보유하고 있습니다. 조건은 30년 이상 된 가게로 대를 이어서 해야 요 조건에 부합이 돼서 여기 선정이 되는데 신청하는 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까다롭기도 한데 저희는 운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대를 이어서 어머니의 가게 경영 철학이나 좋은 부분을 제가 또 배워서 가게를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뭐 가게를 더 잘해가 돈을 벌겠다 이 욕심보다는 꾸준히 찾아오는 고객님들께 늘 감사하고 오래오래 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이걸 해야 된다니까. 아~ 같이 해야 된다니까. 선유꽃도매입니다. 큐. 38년째 선유꽃집 다시.